네, MS라고 하는 첫 번째 검은 15차 MS 토너먼트 오프라인에서 둘째 날, 이제 현재 그 용산 아이파크홀 보조 경기장에서는 전역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역조에 21조부터 26조까지 모두 6개 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2명의 선수, 2개 조가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22조에서는 민창기 선수가 갔고요. 25조에서는 임재덕 선수가 가려졌습니다. 이 민창기 선수는 임야호 선수, 이승석, 안수영, 임진목, 이경민, 조일장, 임태규 선수와 함께 22조에 속해 있었는데, 민창기 선수가 바로 이제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나머지 경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 5조 경기의 마지막 조였던 경기를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조인데요. 20조에는 이제 김성기 선수와 김민기 선수, 최지성, 그리고 김상욱, 최재원, 정영철, 김재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상욱 선수와 최재원 선수와의 경기 8강 1세트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그레 프로토스 블루스톰에서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세 번째 프로토스의 저그전이네요. 먼저 프로토스의 모습이 바로 에스틱스톨의 최재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저그는 온캠네스 파키즈의 김상욱 선수고요. 최재원 선수는 좀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김상욱 선수는 뭐 예. 많이 얼굴을 비쳤던 선수죠. 예. 그렇죠. 예. MSL에도 올라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경기 역시 블루스톰에서 펼쳐졌습니다. 예. 블루스톰이 참 명맵이라는 평가를 선수들 사이에서 받고 있어요. 블루스톰은 좀 종족간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쪽이 이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보성 선수나 임창기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이런 선수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뭐 사람들 뽑고 반반인 것 같고요. 뭐 다른 종족전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블루스톰 경기가 또 오는 경기가 많이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벌써 두 번째 경기죠. 보통 선수들은 이제 맵에 대해서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괜찮은 맵이네요. 자, 예선 20초였습니다. 8강 1세트. 자, 그 20초에서는 김성기 선수가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좀 더 부유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 블루스톰에서는 한 구드론 스포닝풀 정도까지 해서 게스톤까지 지은 이후에 저글링 뽑아서 스피드업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차를 끊고 난 이후 앞마당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확장 뭐 이런 수순으로 가서 해처리 많이 늘리는 이런 경기가 뭐 아까도 나왔었고 자주 나오는 그런 그 경기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앞마당을 먼저 갔습니다. 네. 자, 프로브가 당도했고요. 이어서 스포닝풀 김상욱 선수입니다. 자, 이제 잠깐 방해해보고요. 최재원 선수 민영이 뺏고 나아갑니다. 네, 시빌드로 해처리 그 다음 에 바로 스포닝풀을 바로 가져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하고 최재원 선수는 뭐 여유가 있다 싶으니까 예. 바로 그냥 뱃속을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게이트웨이까지 짓고 그 다음에 캐논을 지어도 무방합니다. 최재원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런 플레이도 네, 할 수 있고요. 네, 욕심을 좀 내나요? 9시 쪽으로 드론이 옮겨가서 일단 자기 줄기에 있는 자기 줄기에 있는 그 멀티는 다 먹고 가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네, 상대방이 좀 부자스럽게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먹겠다라는 욕심을 드러내는 선수가 있는데 네. 김상욱 선수는 바로 그 두 번째 후자의 경우네요. 네. 예, 또 속보 하나 들어왔네요. 23조 그래서 김창희 선수가 올라가면서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더 뜨거워질 거라니 예상합니다. 네. 참 캐릭터가 확실한 선수죠. 예. 요즘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행도 아주 거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창희 선수나 뭐 이성호 선수 이런 선수의 네. 어떤 그 행보가 관심이 많이 가요. 네. 네. 또 이제. 조직 형식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입담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 네. 네, 또 이제 매 경기 임하면서
남다른 각오를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도 아주 재밌고요. 네. 예. 두 선수가 좀 독보적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 선수들은 사실 예, 그게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런 행동들이라서 뭐 행동적인 예. 측면에서는 많이 보여준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인터뷰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진짜 톡톡 쏘거든요. 예. 예, 바로 그런 그 입담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지명식 이런 데 좀 초대가 되길 바라는 많은 팬 여러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선수 가운데는 이제 이성훈 선수도 지금 현재는 서바이벌 토너먼트에 가 있는데 네. 뭐 올라와서 조지명식 때 이제 그런 거쳐온 입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쳐야죠 또. 네, 네 두 선수가 아주 만약에 이제 MSL 조지명식에서 맞붙으면 또 아주 대폭발이 나. 네. 말 그대로 빅뱅. 네. 예.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또 과정에 있는 오는 8월 9일 이제 프로리그 결승전 경기 바로 이제 룩셈부르크 게임 센터에서 또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훈 선수도 함께 하시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자, 예, 지금 최재원 선수의 빌드가 되게 빠르죠. 진행 속도가 빠르죠. 지금 김상훈 선수는 아주 느긋하게 여유롭게 네. 가고 있는데 최재원 선수는 캐논 하나만 건설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프로로 다 보고 있다 보니까 바로 태크 팍팍 올리고 있어요. 네. 타게이트 이후 바로 아둔까지. 자, 포의 처리. 나와 있는 것은 저글링. 쫓아다니는 건 저글링. 네. 그래요. 아직까지 안 올라갔고, 뭐. 별거 예. 없구나.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싫어서 저그가, 빠르게 스포링풀을 짓고. 그렇죠. 예, 스피드업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바로까지. 예. 그래서 스피드업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프로브가 커세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경찰을 네. 해주니까요. 드론 얼마나 뽑는지, 저그링 얼마나 나오는지, 테크가 뭐가 올라가는지, 테크의 스피드가 뭔지, 테크의 속도가 얼만지까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프로브 살아서 돌아오고 컷세워서 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주 최재원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어요. 예, 캐논 하나예요. 맞습니다. 정력 별로 없고요. 예, 정찰이 안 됐으면 캐논 하나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네, 뭐, 확실히 그 프로브를 통해서, 좋은 프로브 컨트롤을 통해서, 예. 이야, 나왔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래, 별거 없구나. 그냥 신나게, 대장 플레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예. 아주 여유있게. 자, 해처리는 모두 6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기성 선수가 했었던 예, 그런 플레이와 예. 지금까지는 초반 빌드 출발은 달랐습니다만, 초보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게이트웨이 추가하고 있는 최재원. 거세어로 끊임없이 이제 상대방의 병력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다크 템플러로 이제 추가 확장 저지라든가 혹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견제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서 템플러 어카이브 짓고요. 그 다음에 하이 템플러 눌러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확장 기지에 캐논 공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크 템플러가 일단은 나갑니다. 저글링 넷 던져서 안쪽까지 들어오는데요, 김상욱 선수. 네. 자, 지금 김상욱 선수 상황을 살펴. 기분 좋은데요? 예. 저 글자에서는, 예, 좋아. 기분 좋아.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프로 사람 잡았어요. 예. 네, 다크 템플러와 함께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커세어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단촐하게 뽑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드론만 뽑았었거든요. 예, 자, 이게 이상한 지역이야. 빨리 뛰어! 야, 이러면 여기가 굉장히 뛰어버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좀 좋아. 예, 최대원 선수가 또 결과 없네요. 그 화면을 보는 타이밍에 딱 들어온 그런 예. 공격이에요. 몇 킬이죠? 다크 6킬. 야, 여태껏 킬. 드론 신나게 뽑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최대한 배짱 플레이를 한 건데, 자신의 배짱 플레이를 한 것에 예. 네,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예. 야, 최대원 선수. 그니까 단검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랜 기간 동안 카드 갈아와서 긴 장도로 확 내려친 게 아니라, 그냥 콕 찔렀습니다. 근데, 김상호 선수가 데미지를 입었어요. 예. 예. 수량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원래 진짜 전혀 견제받지 않고 잘 들어가도, 좀, 워낙에 프로토스도 캐논 하나로 버티면서 이것저것 건물을 먼저 올려놓은 상태였기 예. 때문에, 그래, 뭐, 지금 상황은 내가 자원은 많이 먹고 있지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저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네. 예. 또, 그렇다고 프로토스의 병력 손실이 컸었던 것도 아니고, 다크 둘, 질럿 둘, 뭐, 셋. 드라곤 하나 뭐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예.
딜럭과 아칸으로 이제 그 히드라와 러커의 전진을 막으면서 캐논 공사만 미리 또 잘 해놓으면 두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더 그 주력 병력 프로토스의 딜럭과 아칸이 나간 이후에 어이 러커 하나 좋네요. 야, 야,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단검이죠. 발군의 센스입니다. 예. 네, 미리부터 그 원래 숨겨놨었다는 얘기거든요. 뽑아놔서. 야, 그래서 아주 신선전이 특별한데요. 들어갔는데요. 아우, 들어갔는데요. 안마당 들어갔고 저기 어떻게? 예. 예. 자, 공격돼 있는 팀, 공격돼 있는 팀들이 우르르 들어서 막 해패를 부릅니다. 예. 이거 여기서 이러면 진짜 나 아예 들어가 안으로 본진으로 예 이거 헤리가 들어갔어요. 이거 헤리가 들어갔어요. 헤리랑 영화는 다른 쪽으로 한 우리 또 아칸이 와 있어요. 아칸이 와서 드론 잡고 있고요. 자 위에까지 또 들어가는데 공격자 집으로 막 들어오는 드론이 네 최정 선수가 물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 굉장히 좋은데 저 그렇게 했고 진짜 정신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야. 예 그런데 똥을 내기고 있고요. 야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플레이가 아주 젊어요. 대기름 쓰죠? 예, 사실 누가 전태규 선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태규 선수와 경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스타일이 좀 정반대입니다. 전태규 선수도 이겼기 때문에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스타일의 어떤 그 묘미는 잘 살린 플레이지만 지금 이 플레이는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큰데 아 마치 그러니까 그 너무 진짜 뭔가 좀 예, 계획 없이 달려드는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적, 아, 이적스를 먹겠네요. 예. 후기 먹겠고. 예. 5시에 뭐가 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야,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예. 아주 스피디하고, 예. 좀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이제 최재원 선수에게 드렸었던 그런 표현들은 모조리 다 전 칭찬으로 저는 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확실히 이런 스타일이 요즘은 되게 좀 정교하고 조심스럽고 잘 맞춘 플레이들이 많은데 이 최재원 선수는 진짜 아주 모험가 스타일입니다. 예. 예. 자,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와 저그전 21조 강민 선수와 김병훈 선수의 경기는 2대0으로 김병훈 선수가 강민 선수를 꺾고, 예,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예. 예. 저그가 좀, 의외 타이밍에 막 타격을 입고 이래서 약간 그 공격, 자신의 공격 타이밍을 잃었어요. 아, 예. 겁이 없습니다. 네. 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플레이가 설기가 넘치고 네. 네. 딜런 이제 뒤쪽으로 빼면서 템플러 합류시키면서 네. 뭐 옵저브도 확보되어 있겠다. 한 번 더 센터 지역에 과감한 진출을 해도 될 것 같아. 템플러가 5시나 있습니다. 6시에요. 총 6방이면 저그 병력을 손만 맞고 죽어요. 지금 예. 규모가 그렇습니다. 김상호 선수가 그동안 좀 흔들리면서 드론도 잃었고 병력도 잃었고 진짜 좀 의외의 공격이에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장이 좀 늦었다 싶으니까 바로 5시를 그냥 연달아 먹었습니다. 이거 예. 되게 잘한 거예요. 공이 없겠고요. 예. 아, 유경력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낮에 도망가야 됩니다. 간만에 아주 시원시원한 프로토스 한번 보는데요. 네. 예.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은. 네. 아, 물론 뭐 이런 플레이가 좀 이렇게 좀 혈압 높은 플레이가 좀 위험 부담을 가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한 번이라도 삐끗 어긋나면은 저그가 선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만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멋진데요. 예, 팩이 넘치는 플레이. 네. 김상우 선수도 이제 오겜네 스파키지의 확실한 저그 기대주답게 지금 판단이 좋네요. 네. 좀 어설프게 상대방의 병력을 제압하려고 무리하게 제압하려고 들면 내가 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센터 지역에 아예 그냥 배치구도를 만들어 놓을 생각으로 예. 예, 옵저버와 옵저버 사냥을 위한 스커지와 오버로드 배치 그리고 이제 러커밭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원래 다른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그가 마음먹고 플레이를 하면 조금 껄끄럽거든요. 근데 블루스톰은 좀 달라요. 한쪽 귀퉁만 뚫고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12시 네. 지역 쪽. 집행, 예, 그 살짝 뚫고 12시 지역 쪽 확 올라간 다음 11시 지역 쪽으로 통하는 길을 뚫어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옆에 있던 러커를 다 빼서 이동하는 동안 생기는 손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지역 쪽이 아니라 9시 지역 쪽으로 향하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지금 중앙지역 그 정도 가시죠 하는데요. 점수면서 자, 러커 자, 다시 이 지역까지 뚫었어요, 그냥. 예.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아, 힘나는데요. 야, 네. 이제 드랍하기 아. 일부 직전 타이밍에 일단 센터를 한번 긴장감을 유지했는데 예. 완전히 다 뚫린 상황이 아니라면 드랍은 가능이 좋습니다. 가면은 돌아와요. 한참 돌아와야 돼요.
할 거면 본진 각성으로 가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마다 쫄이 좀 생각했는데요? 프로그램을 한번 노린 것 같은데, 한 번 긁긴 했습니다만, 최재원 선수가 되게 빠르게 뺐어요. 예. 이번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 이렇게 어떻게 게릴라 활용하고 있는데, 최재원 선수의 판단이 지금 좋습니다. 예, 이 드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은 11시가 위험합니다. 자, 갑니다! 예. 점점 빠져나갔지? 예. 센터 다 안 뚫었거든요. 12시 쪽 창 안에 길만 딱 뚫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기 힘든 플레이를 최재원 선수는 그래, 이 정도 뭐, 블루스톰에서 저기 전, 진짜, 뭐, 원래 이런 흐름이지 뭐, 여기까지 딱 뚫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예. 아주 손쉽게, 수월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으면, 11시 지역에 들어간 이 공격을 못 막으면 김상우 선수 힘들어요. 아, 맞아요. 이거 뭐, 바이크 플러도 있고,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예. 버무리가지고요. 이게 지금 사이드스톤 입고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드라군만 왕창 있으면은 사군이 왕창으로 무조건 막는데, 아, 이 사이드스톤을 많이 잠겨나 하이템플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입고 들어왔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드롭에까지. 자, 그리고 와, 이거 펑크만 딱 뚫고 그냥 드라군, 아니 드라군이 아니라 해설이 찍어 말아주네요, 그냥. 예. 자, 뒤쪽에서 러커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드라군, 아이. 스트레이 스트레이 좀 가까운데요? 일단은 러커에 의해서 공격은 분산됐고요. 아, 예. 자, 결국 해철이 먹겠습니다. 해철이 HP 찍어보고, 그, 두들기던 해철이었으니까 딱 마무리 짓고, 일단 뭐 드라군이 죽더라도 죽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쪽 지역에 들어갔었던 공격으로 인해 얻어간 것이 포터스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예. 상대방의 드랍 공격은 어느 정도 잘 막아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원 상황은 오히려 6시 지역에 먼저 그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이 프로토스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 전 저그가 센터를 단단히 붙잡지 못해서 되게 그렇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 아, 예. 이 또 STX의 김구현 선수가 있는데 이 김구현 선수가 다른 스타일의 프로토스네요. 네. 김구현 선수가 가진 강점도 보인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약간 또 다른 모습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딜럿을 참 잘 쓰는 선수가 김구현 선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너무 전에서 딜럿을 쓰는 플레이는 1품인데 네, 그런 그 아까 강행 돌파 그리고 또 이제 딜럿 하나가 또 이제 히드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타고든 딜럿들이 드론 사냥하는 그런 플레이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모습에서 김구현 선수의 잔향을 느꼈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센터 싸움 진출하는 이런 타이밍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허영무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버 지금 네. 드론 빠지는 게 아주 아 드론이래 프로 빠지는 게 아까 모험가다라고 표현을 드린 게 사실 모험가라고 표현하기 전에 또 아 이 선수도 정말 스턴트를 즐긴다라는 그 표현을 드리려다가 그게 김구현 선수랑 좀 겹쳐서 네, 말을 좀 바꾼 건데 아 역시 이제 아까 김동재 선생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구현 선수의 강점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상대방을 그 지상 유닛으로 밀어붙일 줄 아는 그런 그 선수이기는 해요. 예. 유닛상이 움직이는 게 아주 뭐. 네. 저그가 갖는 저력, 그러니까 어떤 끈질긴 예. 힘은 사실 다른 종족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김상우 선수가 힘들긴 합니다만 뭐 포기 단계는 아니지만 최재원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실수만 안 하면은 무조건 잡는 경기예요. 네. 실수라는 것은 돌전 상황에서 뭐 좀 컨트롤 제대로 못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드랍 플레이 한번 휘두르면서 후속 동력에 의해서 자신의 확장 기지가 파괴된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 그것만 안 만들면 지금은 무조건 이기는 구조입니다. 예. 자 터널을 해요. 아, 큰가? 네, 걸렸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야, 네. 이거 또 터널할 만한 정신이 있는데? 글쎄, 여기서 여기 진화하고 예. 터널하고 본진의 올드 스윙이 쏴서 터널합니다! 이러면서 올라가요, 11시 예. 쪽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데이터가 또 분산돼서, 분산돼서 지어졌고, 아래쪽에서 컨트롤 해가면서 이쪽 길로 찌르고, 그 다음에 11기를 올라갑니다. 아니, 얼마나 빠른 저거 하냐고 지금 컨트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네.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는 얘기는 손이 진짜 깔끔하고 빠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손이 빠르기만 해서도 안 돼요. 예. 괜히 유닛 클릭하는데 두 번씩 되면, 두 번씩 클릭을 해야 되면 안 됩니다. 네. 정교하고 빨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최재원 선수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지금 김상우 선수도 꽤나 뭐랄까요? 어떤 그 프로리그에서의 입지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좀 프라이드가 있었을 듯 한데, 지금 최재원 선수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최재원은 뭐야? 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진로차 또 9시 지역에서 드론을 사냥을 해주고 있고 내면화면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야 굉장히 보세요. 굉장히 지금 높은 저구전입니다 이거. 드라군이 네. 원래 지금 이 타이밍에 드라군이 왁 싸우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휙 죽으면서 정면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야 이 길목이 예 그러니까 다크소울이 펴지고 드라군이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뒤쪽으로 빼고 정력을 다시 조합하는.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진 드랍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막을 수도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만들어가네요. 아주 최정원 선수가 예. 예. 이승원 선수가 말씀하신 그 게이트웨이 분산 건설도 굉장히 지금 센스 있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블루스톰에서 김태균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블루스톰에서 멋진 경기를 많이 만들어냈었던 김태균 선수가 블루스톰에서 드랍류의 공격이 좀 무섭다. 확실히 무섭다. 그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짜 좀 자신 있는데 드랍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파악을 못하니까 게이트웨이가 바뀌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힘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 플레이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플레이그 열심히 컨셉을 하고 있는 디파일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수공대가 둘이 열심히 뛰어들어오고 예. 있고요. 플레이그 잘 뿌렸고 이번에는 프로토스 영역을 다크섬 안쪽으로 잘 몰았네요. 네. 잘 끌어들였어요. 예.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예. 아니라 저그보다 프로토스가 자원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시까지.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저급 영역이 밀리잖아요. 아, 그러면 네. 10시까지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그는 목숨 걸고 이 지역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김상우도 플레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아요. 네. 정말 집중력 있는 모습 그리고 진짜 못 막아낼 것 같았던 경력들을 잘 막아내는 발군의 수비 능력과 전투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최재원 선수가 끝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그 뭐 에너사이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요. 네.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가 최재원 선수에게 좀 풍길 정도로 지금 이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태미너가 굉장합니다. 네. 안 지쳐요. 예. 예. 김상욱 선수는 여하튼 센터 쪽에 나온 프로토스의 그 무서웠던 한방 명령은 잘 밀었으니까 중립 확장기지 가져가고 센터를 다시 견고하게 만든 야. 이후에 또 드랍하거나 멀티를 드랍하고 멀티 깨고 이런 게 암살범? 김성재 센터도? 이야 예. 김상욱 선수도 길소냐? 정말 나도 이 정도 한다! 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크섬을 치고 또 들어오고 있는 김상욱 선수. 아, 이 경기 아주 명경이네요. 예. 네, 예. 조금 있으면은 최재원 선수의 이제 엄청난 생산 비용을 투자한 고급 밀들 다크와 아까 뭐 아칸도 팀을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예. 아 지금 김상욱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경기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병력이 조합되기 전 타이밍에 얼른 게릴라를 해서 생산 기지를 깬다거나 추가 확장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깬다거나 해야 되는데 커세어 다크 체제로 바꿨네요 지금. 예, 그러더라고 좀 시간이 좀 걸린 모양인데 커세 다크 체제로 바꿔서 이제 상대방의 병력의 진통을 좀 노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플레이가 보던 거세어들. 야, 근데 또 그에 맞춰서 이제 플레이가 활용하면서 네. 히드라 나오는 또 김상우 선수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는 여기 아칸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칸 나와서 네, 왼쪽 이 아이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12시 지역에 통하는 직행 코스거든요. 네. 약간 우회해서 아래 지역 쪽으로 우회해서 가서 전투를 자꾸 유도해도 좋습니다. 왜냐? 네. 프로토스가 자원을 더 많이 먹었고 업그레이드도 강성하거든요. 길드럽. 네. 공이어 방, 공사범 방이어 길드럽. 길드럽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커세어의 활약을 잘 막았네요. 플레이그와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 네. 쫓아다니는 걸로 인해서 커세어 활약을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원 선수가 대규모 물량전, 지상 물량전 이후에 야, 이거 건물 날아간 거는 거의 저글링 두렵지 않, 저글링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큰 직관입니다. 이게 딱 동사범 딱. 에이, 짧게 하죠. 예. 깨버렸어요. 그리고 옥사범, 아, 옥사범. 아, 왔네요. 와, 세트 중에 또. 아, 근데. 예. 다크를 너무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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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선수 신내는 건 좋은데 다크는 비싼 유닛이거든요. 해터리 하나는 날아갔고 드론도 꽤 쏠렸습니다만은 센터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네. 와중에 병력이 조금 모였다 싶으면은 저글링과 그러니까 저글링과 디팔러 조합해서 예. 플레이를 아주 잘 써서 커세어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자원 낭비가 됐습니다. 예. 커세어와 그리고 다크 템플러가 지금 자원 낭비가 되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응당해야 할 전투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무모한 전투 무모한 그 게릴라를 하다가 손해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오버 실력으로
것 같은데 뭐 아 지금 이건 좀 지나친 그 뭐랄까요 쇼맨십이 발휘되려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지금 예. 빡빡하게 가야 됩니다. 상대도 12시력 돌리고 예. 저그가 자원을 끝까지 먹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결국 말라죽는 건 프로토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조금 커세와 다크 그 콤보는 12시 해처리 한 번은 깼습니다만은 저그에게 시간을 준 감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은 아, 보여줘 봐야죠. 이게 지금 이것도 여기 대주보가 안 좋거든요. 아, 이게 대주보의 럼퍼에 의해서 지상 병력이 순식간에 또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 옥사막까지 잡히면서 살짝 대주보 마지막에는 아까 경기가 지금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최재형 네. 선수가 너무 신을 냈네요. 네. 좋았는데 중반까지는 네.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한참 동안 병력이 안 나오길래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커세어 보고 있었고 막 스타게이트 3개씩 지어놓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스타게이트 하나는 있었으니까 두 개를 더 늘려서 더 이제 스타게이트에서 허자를 많이 뽑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차라리 그거 없이 그냥 다시 계산군 조합해가지고 계속 밀었으면 밀렸을 겁니다. 끝났죠, 그러면. 예, 예. 그랬는데 완벽하게 상대방을 좀 제압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 체제로 한번 갔다가 실패해서 다시 제자리로 와서 지상 병력을 조합했는데 그 사이에 저가 시간을 많이 얻어서 업그레이드도 더 됐고 센터를 완벽하게 잡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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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를 완벽하게 잡았다니. 예. 자, 다시 한번 점프 올라와서 12시 안에 플레이그. 또 뒤집어 쓰고 있는 네. 최재원 선수 병력 또 들어갑니다. 최재원. 아, 최재원 선수 진짜 이건 뼈가 아프네. 뭐랄까요? 예. 이런 경기력 면에서는 진짜 이리 마르게 칭찬해도 아쉽지 않은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만 예, 역시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라 그런지 좀 뭐랄까요 다른 마무리가.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네.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최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승부에서는 승리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 그런 것도 사실 이기기 위한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정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신을 너무 내다오니 지금 역전당하게 일본 직전까지 왔어요. 12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센터를 완전히 빼앗겼고 5시 자원 다 떨어졌고 6시 한 군데 지금 말이게 생겼거든요. 네, 6시 한 군데 의존하고 있는데 병력 조합은 질럿 아카입니다. 고작해요. 상대는 지금 이 센터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나머지 자원을 업그레이드의 자원을 투자하면서 보다 병력 조합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다크 템플러 커세어는 진짜 비싼 유닛이거든요. 딱 봐도 가격 비교를 해봐도 다른 예, 다른 그 종족의 어떤 중견급 유닛들과 가격 비교를 해봐도 물론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비쌉니다. 생산 그 빌드 타임도 길어요. 그래서 아껴줘야 되는데 너무 막 쓰다가 진짜 이 경기 흐름을 이런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자초한 감이 있네요. 이런 경기 놓치면 진짜 최재형 선수는 잠 못 자거든요. 자 또다시 퍼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하고 있는 병력들이 좀 있고요. 예. 이런 플레이가 아까는 정말 최적화된 아주 날렵하고 날카로운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정면 승부로는 안 되니까. 예, 센터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벌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좀 흔들리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건데 결국 알고 있다면 막죠. 김상욱 선수가 아주 퇴직됐는데요. 예. 그리고 커세어 다크는 상대방이 가스를 빡빡하게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막 뽑고 막 이럴 때 빡빡하게 쓰고 막 켜지 못 쓰고 이럴 때라 갑자기 이제 히든 카드로 쓰는 겁니다. 김태용 선수가 그렇게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빡빡하게 가스를 쓰고 있을 때 야! 저 사이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유 부리다가 네. 예, 최재형 선수는 이번 경기 불출이 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경기력은 참 좋았고 예. 유인이고요. 예, 만약에 이겼다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최재형 선수가 또 이후에 어떤 예선에서 행보를 보여줬을지 궁금한데 어쨌든 야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야 근데 지금은 할 게 없어서 예. 예. 어떻게든 12시를 좀 말리겠다 생각인데 리버가 두 개 다 내렸어요. 예, 좋은 자리에 내렸습니다. 뭐 이런 플레이 봐도 사실 김구현 선수가 연상이 될 만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데 진짜 너무 시간을 많이 주는 바람에 프로토스가 자원 더 많이 먹고 지는 스토리예요 이게. 예, 이게 웬만해서는 그런 스토리가 아 물론 그 비슷하게 먹었을 경우에도 하이브가 빨리 완성된 저그를 상대로 패배하는 경우도 많지만 먼저 그러니까 일찍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경기 흐름이 나온다는 건 확실히 최정 선수가
연습 너무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김상우 선수가, 자, 이 선수가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기량이 만개했다라는, 그러니까 확실히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만, 경기력 면에서는, 기량 면에서는 참 인정할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 경기 살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물론 허무하게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패배하는 경우도 몇 경기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의 경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일단 연습량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하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구석부터 상륙작전을 하고 있는 최재원 선수입니다. 하지만 11시와 12시에 나니까 자원이 남아있는 김상우 선수. 네. 그러니까 저게 뭐 경기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그가 갖는 생명력은 다른 종족의 상상을 불허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한번 실수하면 말려버리는. 네. 네, 저그죠. 아, 병력 쓰는데요. 또 잡혔고.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했고, 김상우 선수는 말이죠. 최재원 선수는 이제 병력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한계를 느낄 기회에 이르렀습니다. 네, 나온 병력은 꽤 있습니다. 지금 저, 조금은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 드랍된 병력 만큼은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것이 이제 상대방의 드랍 병력, 그러니까 센터에서 병력을 좀 빼게끔 만드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 12시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빠지고 있어요. 예. 플레이크 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 디파일러도 있고. 계속 본진 안쪽으로 불러 올리는데요. 리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리버까지 써가면서 좀 간절하게 싸워야죠. 자, 금상, 방상, 필드 기업.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 투자가 된 병력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스쿼드가 요격하려고 막 달려들었었던 걸 최재원 선수가 이러면 좋은 컨트롤을 통해서 시간을 끌면서 다른 것 같고요. 네. 자, 최재원 선수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원 다 떨어져, 6시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러커 라인을 남은 자원 다 쥐었다는 스킬을 계속 채워서 러커 라인 뚫어내고 12시를 밀고 그 지역의 전병력 100%에서 내가 숨겨야 돼요. 예.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예, 이 조합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하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어쨌든 조합은 지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시를 계속 노릴 수 있죠. 예, 근데 플레이를 계속 얻어받아서 부담이 크긴 커요. 아, 진짜 플레이가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헛된 말로 사기에 가까운 그런 효율을 보이죠. 네, 옵저버가 또 잡혔습니다. 옵저버 잡아가면서 러커로 계속 진군 멈추고 그 다음에 12시에서 채취되는 자원은 나머지 뭐 저그니까 러커로 계속 바꾸는. 네, 뭐 자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정 선수가 진작에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 경기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네. 여유를 부리면서 한번 김상우 선수에게 상황을 그러니까 재정비할 여유를 줬고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네. 한 발이 남아있어요. 총알이 한 발이 남아있습니다. 저 이거 그것으로 예. 소프트 병력 조합이 되게 좋아요. 예. 이제 돌을 계속 먹는다라는 리버가 다섯 개라서 돌을 많이 먹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예. 거기도 지금은 울타라를 띄우려다가 실패하고 병력 조합이 없거든요. 예, 예. 아슬아슬하게 가요, 이거. 예, 이걸로 끝내야 돼요. 자원 하나 싸움이라서 저그가 이 조합 가지고 소모전을 못 한다면은 이 상태로 최재원 선수가 10시 밀고 자신이 가져가면서. 예. 경력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자원은 떨어진 지 100만년 됐는데. 네. 그래도 스킬업. 이길 수 있죠. 예. 예. 자리 여기 이제, 그렇죠. 스킬업을 딱 날리고, 해처를 다 깨고, 성수 콜링을 최대한 찔리면서 자리 잡고 넥서스 짓고. 그러면은 최종의 승자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재원 선수가. 자, 이거 뭐 김상우 선수, 이거 뒤에 나가야 되는데,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 들어왔었던 12시 쪽에 있는 그 드랍은 잘 막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본진 안쪽에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서 리버가 조합된 게 좀. 리버 하나 터졌어요! 근데 찔면 안 돼요! 예! 네. 네, 플레이그 맞은 리버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터지죠. 드론도 자, 잡아옵니다! 드론도 잡혔고요! 자, 이쪽에서 세자 치고 있는! 마지막 한번 싸움인데요, 마지막 한번 싸움. 김상우 선수 최대한 끝까지 여기서 그렇죠 여기 예 해철이 깨질 때까지 자원 먹고 나머지 병력 다 짜가지고 이 병력만 잡으면 내가 이긴다 엄청을 갖고 터져요 예 자 플레이브 아 근데 저기 자원이 좀 있을까요 아 이거 스킬 두 방 네. 으아 진짜 여기 말리는 좋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 또 이것도 끝까지 지금 자원을 다 쓰는 그런 선수라 가지고
두 선수 모두 다 되게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큼밭에 막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예, 플래그 예. 또 받았고요. 가스를 근근히 채취되니까 이제 가스가 채취되면은 모두 이제 하이템으로 뽑아서 아칸 만들고. 예. 예, 12시 지금 자원 말려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넥서스는 줘야 예. 되거든요. 넥서스 지금. 아, 어디 보셨어요? 오, 이거 넥서스 지금 죽은 거예요? 네. 이버가 죽었고요. 옥조반 하나. 옥조반 하나. 하나 입었고. 근데 이거 자, 이거 왜 죽고. 외나무 다리에서 외주 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선수가 그냥 외주 타기 하고 있어요. 그냥. 선생님 한번 타고 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러커는 지금 저 위쪽에 있는데 바로 그 반대편에다가 또 사이닉스톱을 썼고요. 저것도 자원이 없어요. 자원은 없죠. 예. 없어요. 완전. 네, 야 하이템플러 모두 거진데 핀복이 흐르고 있어요. 하이템플러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 그러니까 러커가 잡혀버리게 되면 패턴의 HP는 얼마 안 남았고요. 저그는 프로토스 병력이 이리로 쑥 들어갔을 때 뒤에서 덮쳐서 프로토스 병력을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미네랄 캐고 나오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사이닉스톰 때문에 프로토스도 지금은 사이닉스톰 때문에 프로토스가 싸움에서는 정면 전투에서는 유리하죠. 예, 그렇죠. 오르는 겁니다. 예. 와. 러커 실현 하나서 버러버렸어요 지금. 예. 근데 사이닉스톰이 있어요. 야. 그리고 일단 플레이그는 진짜 플레이그는 플레이그는 상대 유닛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 아 괴로워. 진짜 이거는 플레이그 드롭이다 드롭. 자, 드롭이다. 트리 깨고 여기서 끝을 내야죠. 아. 자,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저 믿을 건 성공 콜로니밖에 없는데 다 깨졌어. 네, 다 깨졌어요. 야, 자 이거 정말 이 한 경기로 두 선수는 거의 패스 상태에 빠졌겠는데요. 진짜 결국 승자 없는 건가. 야, 프로토스 예. 진짜 여기서 4점으로 단계하다 보겠네요. 예. 와, 진짜 후반에 여유 못다가 역전당하는 스토리로 완전히 가고 있었는데. 저 샤크 리포 예. 보모드 담당이 어디 가는 겁니까? 병력 얼마나 있나 이렇게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야, 이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서바이벌 네.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 이번 예선 중에서 가장 또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네, 최재원 선수와 김상욱 선수의 아주 그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빛났는데 일단 최재원 선수가 아주 호기 좋게 이제 상대방에게 달려들면서 네. 김상욱 선수가 중반까지 계속 당황해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를 못했다가 잠깐 최재원 선수가 이제 완벽하게 승기를 굳히기 위해서 조금 과감한 그러니까 커세어와 다크템플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걸 플레이그로 네. 잘 막았거든요. 그 이후에 김상욱 선수가 다시 승기를 잡았지만 최재원 선수의 계속되는 본진 드랍에 약간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12시의 데미지를 입고 최재원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네. 자, 최재원 선수는 진짜 죽다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 팀 동료도 네. 예선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팀 동료들과 뭐 경기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거기서 여유를 부렸냐? 왜 거기서 좀 오버플레이를 했느냐? 확실하게 끝냈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왜 마지막까지 그렇게 좀 힘들게 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승자는 최재원 선수가 됐어요. 김상우 네. 선수가 보여준 저력과 끈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국 최재원 선수가 일단 먹어놓은 자원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쥐약산의 한방, 조합된 한방, 그 리버와 아칸 질럿 이 조합으로, 하이템플러 이 조합으로 결국 12시를 밀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력 보면 정말 이제 뭐 가장 하부인 MSL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의 8강이라는 생각보다는 뭐 결승급의, MSL의 결승급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듯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 예. 이 경기를 통해서 최재원 선수, 그러니까 김상욱 선수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을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세트를 내리 가져가면서 네. 4강에 갔습니다. 김상욱 선수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정용철 선수 꺾고 김성기 선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김성기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김상욱 선수는 이제 본선에 못 왔는데 김상욱, 최재현 이 두 선수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제목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상욱 선수와 최재현 선수의 경기를 봤고요. 이제 14조에는 이제 도재호, 강정호, 김현호, 전태규, 김지성, 임동혁, 김국훈 선수가 있었는데 14조 4강 경기 도재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 이번엔 프로토스와 테란의 경기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 4강의 두 번째 세트인데요. 아테나에서의 경기입니다. 조재욱 선수의 맞상대인 강정우 선수는 KTF 매직엔스의 테란입니다. 현재 1대0으로 강정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름값으로 보면 뭐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조재욱 선수가 기세가 오르면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강정우 선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명성면이라든가 뭐 실력적인 측면을 인정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장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역조도 남은 조는 이제 24조와 26조만 남겨놓고 있고 나머지 조는 다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K리그 예선, 하부리그 예선 그러니까 한동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마침에 시작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로 인해 좀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도 힘들고 좀 실력 발휘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절이 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수들의 어떤 생활 패턴과 이제 실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춰주는 것 이런 건 분명히 네. 바람직하다. 네, 바람직한 제도죠. 네. 뭐 또 저희도 나름 이제 생중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여건상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현장에서 좋은 경기가 있으면 이렇게 충실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선전 현장의 그 치열함 이런 것도 확실히 뭐랄까요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고요. 네. 확실히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게임하던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는 막 아침 9시 반 10시까지 등록을 마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선수들은 그러니까 한 50%가량은 절반가량은 잠을 안 자고 왔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좀 대회 참가 못할까봐 잠을 안 자고 막 좀 네, 그런 경우도 많았던데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있었던 그런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시간대에 따라서는 지각도 좀 남았었고 예, 지각해서 탈락한 선수도 예. 꽤 있었습니다. 뭐 2002년도 지각하기 싫어서 2002년도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하려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질 못해서 예선에 참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예.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예. 2002년도 예선전에도 그런 일들 꽤 벌어졌었거든요. 예, 안타까움을 다하는 예. 하지만 뭐 저녁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물론 예선이 그 양대 방송사 예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루 차이로 그냥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 때문에 오후로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타이밍에 좀 이런 시간에 좀 그 예선이 펼쳐지게 되면은 선수들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네. 경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죠. 더 치열한 경기, 더 공정한 예선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김성욱, 네. 최재원 선수의 경기 맞습니까? 네. 네. 대부분의 또 그 방송들이 또 생방송들, 프로리그든 개인리그든 모조리 다 6시 이후에 생방송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선수들은 바로 6시 이후에 페이스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예선도 조금 늦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원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곤 하나 생산했고, 코어를 돌리고 있는 고재욱 선수고요. 네. 강정우 선수는 팩토리 지으면서 머린 생산했고, 가스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원팩 멀티의 느낌이 지금은 물씬 풍겨오는 상황입니다. 예. 머린도 네. 제한적으로 뽑았고요. 이 스타팅 포인트를 보니까, 테란 이영호 선수와 토트넘 김현중 선수의 MSL 경기가 떠오르네요. 네, 그때 진짜 이영호 선수는 김현중 선수의 모든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듯 과감하게 김군에 한 방에 그냥 좀 보기에 와 이 타이밍에 진출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타이밍에 진출하고 한 방에 경기를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강정우 선수도 일단 원팩 멀티라는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맞춰갈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24조와 26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24조 결승에는 KTF 매직엔스의 정명호 선수와 이스트로의 남진현 선수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26조는 손재범 선수와 손영훈 선수, CJ의 손재범 선수와 유메대 손영훈 선수가 마지막 진출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네.
24전에 박성훈, 박준상, 차재욱, 고석현, 김준희, 김영화 선수가 있었는데 다 탈락을 했고요. 26전에는 김성대, 이프로의 MBC 게임의 김태훈, 삼성의 모상호, KTF 배병호, SK의 최지원, 그리고 STX의 김영호 선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선수들 모두 탈락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좀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강정호 선수가 앞마당 확장도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팩토리도 과감하게 먼저 올렸는데 저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조재욱 선수가 그냥 드라마 옵저버 체제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베일을 생략하고 과감하게 두 번째 팩토리를 먼저 간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다크 템플러 체제였다거나 그러니까 드라곤이 다크 시리즈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갔으면 경기 그냥 끝났죠. 네. 근데 뭐랄까요? 잘 찍었어요. 잘 찍었고 3탱크 그리고 벌터 나오고 있는 이런 선택도 조재욱 선수에게 좀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까지 끝났죠. 예. 아테나에서 뭔가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 빌드를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왔네요. 강정호 예. 선수가. 이게 언뜻 보면 투팩이거든요. 예. 근데 투팩은 아니고 그렇죠. 앞마당 멀티 투팩이에요. 예. 그래서 투팩의 그 타이밍 러시보다 타이밍은 늦지만 그리고 그 안정감은 조금 더 높은. 왜냐? 멀티를 했으니까. 네. 예. 자, 벌써 들렸습니다. 옵저버가 있는 가운데 들렸습니다. 강정호 선수 예, 이게 투포가 압박이거든요. 그리고 언덕 위로 몰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언덕 위로 몰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조재욱 선수, 아, 위기. 아, 드라곤 많이 죽었어요. 네, 드라곤 많이 죽었어요. 벌처는 사실 없어도 돼요. 금방 오니까. 예, 그리고 탱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드라곤을 죽여버리면 앞마당은 사실 프로브가 나온다고 해도 못 지킵니다. 자, 벌처가 충원됐습니다. 맞지? 강정호 선수의 빌드가 예.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예. 예. 빌드 자체가 예. 아주 연구가 되어 있는 최적화 빌드를 가지고 나와요. 예, 예. 파괴 되겠는데요. 오. 넥서스 계속 올렸습니다. 이거 지면 도저히 칼락이거든요. 예.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6조에서 손영훈 선수와 손재범 선수의 경기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손재범 선수가 2대 0으로 손영훈 선수를 꺾고 네. 본선에 갔고요. 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왔네요. 3마린에서 3마린 1SCV로 입구 쪽 지키면서 원택에서 탱크 찍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공사하면서 아, 바로 딜레이 없이 조금의 딜레이만 가지고 그 다음에 투택을 들어간 이후에 머리를 새로 뽑기 시작하면서 예. 3탱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벌처수가 벌처 마이너만 해가지고 SCV 2기랑 내려오는 이 타이밍이 아주 늦지도 않고, 예, 아주 늦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조이러 나올 수 있고 게다가 예. 앞마당까지 내려앉은 상태에서 SCV도 붙고 일하고 있으니까 갚아주기가 예. 어려워요. 네, 사실상 이거는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네, 빌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뭘 해도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레이스만 찍어도 됩니다. 네, 레이스와 벌트만 찍어도 될 정도로 지금 아직 숨통을 막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레이스는 진짜 프로토스 상대로는 비효율의 극을 달리는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보다 더 안 좋은 유닛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레이스와 벌처만 찍어도 막 네, 그 오히려 프로토스가 괴로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제가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조재욱 선수는 답답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조이지가 풀려도요 차라리 멀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카드 싸운 게 아니에요. 예. 다음과 무격까지 싸우려고 그러는데 어서 마크 차트 예 쳐져버렸고 이랬군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답답하죠. 투팩은 아닌데 투팩처럼 내려오고 원팩 멀티인데 투팩처럼 내려오고 멀티는 또 그대로 돌아가고 아 탱크 충원됩니다. 예. 진짜 네. 엄청나게 빠른 다크 아니면 빠른 리버 뭐 이런 걸로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공기 안쪽으로 흔들지 않거나 노멀하게 했다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올라와 버려. 예. 벌써 좋은 일합니다만 예. 올라와 버려. 결승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런 게 네. 없어요. 마인 대박 이런 거 한 세 번, 네 번 터져도 편한 일이랍니다. 자원적인 데미지가 전혀 없어서 예, 계속 그렇죠. 그냥 16일간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때렸습니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강정호 선수의 컨트롤도 지금 잘 보이네요. 아주 정교하고 예. 절대 역전을 당하지 않는 저런 아낌없는 터렛소배 예, 이런 것들도 예. 분명히 예, 승리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그 초게이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익혀야 할 그런 플레이고요. 네. 자,
어쨌든 도제국 선수를 잡기가 되게 힘든데. 왜 2대0으로 잡았던 얘기죠? 예, 제 스포터 팀에서 제일 잡기 힘든 선수가 요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도제국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를 진짜 강정을 하는, 얼굴도 모르고 참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아, 벌써, 아, 지금 강정호 선수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용어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역전 못하거든요. KPL 근데 마임 매사까지 하고 있는 강정호 선수 결국에는 드라곤이 하나 쓰고 다 들어갔고요. 퍼트리 다시 재생산되긴 했습니다만 터넷 공사가 지금 여기서 기대고 있어서 터넷 슈가 없습니다. 아, 테란이 진짜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네. 아, 드라곤. 아, 저건 녹아내렸습니다. 예! 예, 도전 선수가 진짜 차마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 경기 비우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데. 진지! 아, 도전 선수!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아주, 스스로의 경기력에 대해서 아주 좀 실망스러웠겠는데요. 일단 세상엔 정말 고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네. 요즘 신인들은 그 상대가 이름값이 있다고 해서 전혀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고 네. 자신의 플레이, 준비된 플레이 그대로 이제 펼쳐놓으면서 오히려 이름값 있는 상대를 실력으로 누르는 이런 네.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오프라인 예선에서 이변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 신인들이 많이 이제 또 섞여져 있는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도 전체적으로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엔트리 올라와서 맞붙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강력한 선수들이 지금 물밑에는 발광합니다 아주. 네. 몇백 년 몇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말 중 이런 말 있죠. 요즘에도 정말 무섭다. 네. 확실히 요즘 선수들 신인 선수들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도적 선수를 상대로 이런 날카로운 빌드를 활용한 강정호 선수의 이런 이후에 이제 보여지게 될 그 경기력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어떤 선수가 이런 또 경이롭다 싶을 만한 그런 경기력을 또 이제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예. 자, 오늘 이제 14조부터 26조까지의 경기가 있었던 용산 아이파크홀 보조 경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요. 수지훈 선수의 모습 전투적으로 차례차례 보이신다면 지금 모두 다 본선에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안경수가 긴 모습이네요. 도대욱 선수, 신상문 선수, 네. 네. 김현진 감독, 그 다음에 박문규 선수네요. 네, 김현진 감독. 김영진 선수, KTF 김영진 선수 모습이고요. 네. 자, 신상문 선수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벽부터 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토너먼트 일단 통과하고 다음에 MS를 올라가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의 상호 신상호 선수가 두 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부럽고요. 두 개 다 올라와서 일단 하나 올라간 거 이거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문기 선수죠. 셰프 감독님께서 진짜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래 살아남고 싶어요. 저희가 요새 너무 힘들어서 딱 오래 살아남고 싶어요. 네, 정말 통과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세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살았다, 살아남았다라는 어떤 그 안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서바이벌 토너먼트. 서바이벌. 말 그대로, 어떤 리그 이름에 좀 어울리는 그런 각오가 아닌가 싶고, 예. 인터뷰한 선수들 중에 유독 또 눈에 띄는 선수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혁 선수네요. 박재혁 선수. 예, 이 선수 정말 오랫동안 기대주다, 얘기만 많았었지, 사실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예선도 이렇게 시원하게, 잘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예. 이후에 이제 방송 경기에 확실한, 적응을 해낸다면, 또 이제, 적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박재혁 선수는 17조에서 뚫고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쪽의 전역조 경기도 이제 살짝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